아, 기자님 4편 조회수 보셨나요? 조회수 이제 만 넘어가는 것 같던데? 아, 보셨군요. 그쵸. 네. 만, 그쵸. 만이 어찌 넘어간 것 같아요. 거의 댓글 하나 쓰신 것 같던데, 뭐, 조회수 1만 넘어가면 소고기 사주신다고? 아, 꼭 드셔야겠습니까? 현금도 상관없습니다. 노트북 초보자에겐 지식을, 고급자에게는 꿀잼을 드리는 방송. 사실 노트북보다는 개그 본능을 좀 더 키우려는 방송. 블로터 테크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JN테크랩 기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사장님, 오늘 저희가 이제 6편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른 제품들 보니까 총 8개나 돼요. 맞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LG그램 16, 그리고 삼성 이온2가 있었고요. 또 애플의 M1 맥북, 에어와 프로, 그리고 에이수스 젠북 시리즈죠. 듀오와 플립, 그리고 MSI GP76, 레노버 싱크패드 X1 나노까지 이렇게 총 8개 제품을 다뤘어요. 지금까지 한 노트북을 좀 살펴보니까 네.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용 제품도 했었고, 비즈니스 네, 그렇죠. 제품도 했었고, 또 게이밍 제품도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안 한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노트북을 뭐 따로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안 다뤄본 거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란 제품군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사실 조금 용어가 생소하기도 네. 하고, 또 이게 자세히 보면은 게이밍하고 사실 구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뭐 네. CPU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나 다 이거 비싼 거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좀 높게 매기면 그러면은 게이밍이나 크리에이터나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사실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게이밍 노트북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하고 둘 다 고스펙을 요구하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 스펙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뭐 게임 노트북은 뭐 좀 그래픽에 치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약간의 좀 차이점도 있기도 하고, 스펙 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포트 구성, 그리고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말하자면은 사용성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고. 사실 오늘 그래서 이야기할 주제도 크리에이터 노트북. 오늘 네. 다룰 노트북 또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에어로 17 모델인데요. 뭐 이건 17인치라서 17이고 15인치 모델도 그냥 따로 있다 보시면 되세요. 처음 시작은 게이밍 노트북이었거든요. 기가바이트의 경량 게이밍 노트북이었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조금 변질된 녀석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게이밍 노트북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었는지 보면서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조금 비공식적인 약간 용도로 보자면 구매할 때는 아, 나 영상 편집하려고 사는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서 게임하는 용도 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고사양이니까. 조금 더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어떻게 그런 제품군이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역사를 다루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거든지 기원을 알아야 그 제품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레노버는 그래도 저희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데 이거는 2018년도 정도니까 아... 네,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옛날에도 노트북으로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래픽 편집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던 게 1순위로 떠오르는 게 맥북 프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0년도, 2015년도 사이만 해도 맥북 프로 말고 사실 대안이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델에서 만든 XPS 15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고사양이기도 한데 뭐 저사양 노트북도 아니고 게이밍 노트북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러면서도 좀 이쁘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저거 윈도우 노트북 크리에이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말하자면은 크리에이터 노트북에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이겠네요.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1세대라고 보면 되고 네네. 그 이후에는 델 XPS 15가 많이 비쌌거든요. 네. 뭐 최소 200만원부터 300만원 넘게까지 올라가니까 윈도우 노트북 쪽에서 이렇게 써보니까 괜찮은데 조금 더 저렴한 대안이 없나 해서 찾아본 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였어요. 네네. 그때는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가 게이밍 노트북이었고 기가바이트의 경량,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이었거든요. 근데 뭐 디스플레이도 쓸만하고 가볍고 뭐 디자인도 차분하고 하니까 뭐 쓸만하네? 해서 쓰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오히려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전후에 미국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유튜브 붐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 편집을 노트북으로 하는 인구가 되게 늘어나면서 요 크리에이터 노트북 수요가 되게 늘어났고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인증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제대로 된 제품군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18년, 2019년 이때쯤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노트북 업계에서 그냥 공식 용어로 일단 지정을 해버린 게 그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굳이 보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 노트북들은 일단 고스펙이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은 조금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CPU 쪽에 그 성능을 좀 힘을 더 실어주고 완전 극한의 성능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낮고 성능이 조금 더 낮더라도 그 약간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게 색역 같은 게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가바이트사의 에어로 제품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 크리에이터 인증을 받은 첫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인증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여러 제조사들이 이제 스튜디오 노트북이 아니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되게 인기를 끌겠다 해서 완전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어낸 회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MSI에서는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에이서에서는 컨셉 D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에어로 시리즈가 이미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크리에이터로 만들자 해서 2019년도 전으로 이 에어로 시리즈가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아예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제품 이제 크리에이터 제품이니까 이 제품이 왜 크리에이터 제품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죠. 그렇죠. 아까도 간단히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경량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좀 저렴한 대안을 찾다가 이제 이걸 많이 선택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크리에이터로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디자인 좀 바꿔서 이제 완전히 좀 리브랜딩 된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가바이트사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특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쪽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약간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크리에이터 노트북 안 그래도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내기 힘든 마당에 어쩌다가 이런 브랜드가 얻어 걸렸으니까 뭐 기가바이트 입장에서 이득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이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니까 이거 GPU보다 CPU 성능이 좀 더 특화된 그런 제품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RTX 3060 모델이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일단 고스펙이긴 하죠. 네네. 그런데 TGP가 뭐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그 그래픽 전력이 80에서 90W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높은 제품들은 130W, 140W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보다 TGP가 낮게 잡혀 있다. 그 대신에 온도나 소음 발열 면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기도 하고 막 렌더링 중에 온도 너무 높아져서 퍼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도적인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스펙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CPU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요즘 최신 노트북에서 자주 쓰는 인텔 i7-10870H 모델이고요. 네네. 뭐 이게 10세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인텔의 11세대하고 10세대 45W CPU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일단 제껴두도록 하고요. 제발 제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모델은 램 슬롯이 두 개인데 16GB 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SSD 슬롯도 두 개인데 1T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뭐 사실 슬롯이 여유 있으니까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제품 저희 직접 구매하신 제품이니까 뒷판 한번 뜯어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이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한번 사용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퍼져 있는 듀얼 쿨링 팬 구조고요. 네네. 히트 파이프가 다섯 개라서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뭐 고사양 게임 노트북보다 살짝은 조금 더 적은 편이긴 하고 요건 이제 무게라든지 뭐 다른 이제 내부 공간 문제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동 스펙 대비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기대 성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램 슬롯 두 개 여기 보이실 거고 요거는 두 개 탈착 가능한 거니까 64GB까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SSD 슬롯 하나 여기 1TB 들어있고 요게 추가 슬롯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SSD 하나 더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배터리가 99W시거든요. 배터리가 진짜 크네요. 이게 이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에요. 100W부터는 들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큰 걸 넣어줬다 보시면 되고 네. 이 덕분에 고성능 노트북들은 배터리가 되게 오래 안 가는 편이잖아요. 그쵸. 얘는 충전기를 두고 다녀도 밖에서 간단하고 그냥 문서 작업만 한다면 6, 7시간도 넉넉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포트 다양하게 있고 SD 카드 슬롯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이렇게 구매하실 때 이렇게
직접 사용하고 목적으로 쓰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이 제품은 어떤 메리트가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전에 쓰던 물건으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잘 썼던 물건이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크리에이터 제품으로 좀 나온 거긴 한데 고성능 CPU에다가 GTX 1050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모로 사용감도 좋고 영상 편집 성능도 좋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게임 성능이 조금 떨어졌어요. GTX 1050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게임 성능이 아쉬워서 이제 크리에이터 뭐 영상 편집 작업도 해야 되겠고 고성능 게임도 돌아가야겠고 하다 보니까 고른 게 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팔방미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고성능 크리에이터이면서도 게임도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나름 고사양 타이틀도 평균 60프레임 이상 성능 타협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돌릴 수 있었고요. 네네네.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0프레임 가까이 뽑아낼 수 있었고요. 오버워치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제.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친숙한 게임이라서 성능 가늠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FHD 모델하고 4K OLED 모델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에어로 15 모델을 2019년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4K OLED를 사용했어요. 1년 반 정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OLED 모델 하면은 번인을 걱정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1년 반 동안서도 번인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 대신에 올레드 특유의 약간 좀 눈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눈부심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결국은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FHD 모델을 구매했는데 FHD 모델을 구매한 이유가 이게 300Hz예요. 뭐 솔직히 많은 분들이 300Hz 이거 주사율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건데 과한 주사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300Hz 쓸 이유는 없는데 제가 요즘 리듬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예, 리듬 게임은 144Hz도 모자라요. 240 이상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막 차가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순간 반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 영상 편집 성능도 충족시켜주고 원하는 게임도 되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뭐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사용성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제품 좀 쓰신 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일단 풀배열이라는 거예요. 키보드가 그러니까 넘버패드가 있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문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좀 편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막 색감이라든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써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인 것 같아요. 고성능 노트북, 특히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디자인이 이렇게 차분하고 얌전하게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노트북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자인값 보고 사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그리고 저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지금 키보드가 굉장히 빠딱빠딱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크리에이터 노트북들은 아니래요. 네네. 이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가 원래 게이밍 노트북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게이밍스러운 DNA를 하나둘씩은 조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또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은 하판에 통풍 구멍 이렇게 넓은 것도 약간 게이밍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하고요. 굉장히 구멍이 많네요. 대신에 성능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아...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그래도 게이밍스러운 성능을 잘 내준다. 맞네요. 발열 관리가 잘 될 거니까 구멍이 네.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발열 관리 측면에서 베네핏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되게 복병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보시면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의외의 요소일 수도 있긴 한데 옆에 보시면 SD카드 슬롯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런 SD카드 슬롯이 없어서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이제 막 복사하고 할 때 동글을 달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의외로 이게 되게 편해요. 그러네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무래도 뭐 카메라, DSLR 카메라 같은 거 쓰실 때 네. 이 SD카드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엄청 쓰죠. 뭐 꽂았다 빠졌다, 막 꽂았다 뺐다 맨날 그러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별점과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많이 안 써봤으니까 개사장님께서 이 제품의 별점과 한줄평 간단한 정리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줄평으로 하자면 노트북계의 미드필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게임도 잘 되고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크리에이터적인 요소도 있고 게임적인 요소도 있고 네네. 성능적인 부분도 약간 그 균형을 좀 잡은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쁘게 보자면 이거는 애매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올라운드적인 요소를 원하시고 그런 용도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 기준은 거의 9점에서 9.5점을 주고 싶었던 노트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 트렌드에 뒤처지기 시작한 게 몇 가지 있어서 8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별점이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 그래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을 봤을 때 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성능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게이밍 노트북처럼 비싼 거니까 성능 당연히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노트북은 사실 사용성 측면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디자인 값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범용성 있는 노트북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제품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검증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사장이 샀으니까 검증은 됐다. 자, 플로터 테크스타 이번 시간에는 기가바이트 17 KC와 함께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크리에이터 노트북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이 차이를 잘 모르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가지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 더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대사장님 계시는 그 제엔테크리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재미있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오늘 계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